네, 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박효진입니다. 앞서 보시다시피 제가 미스샷을 나왔는데요. 보통 탑볼 또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가 이 우드를 너무 드라이버처럼 생각하려고 해서 마냥 쓰러치려고만 하시다 보니까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드는 어차피 우드 자체도 지면에 땅에 붙어있는 공을 치는 건데 하향 타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 타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보통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오른쪽 살짝 기우는 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고 치시면은 체중이동도 안 되고 오히려 뒤로 많이 눕게 되세요. 특히 더 우드는 지면에 있고 티에 꽂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드레스 자체는 어차피 공위치가 살짝 왼쪽이기 때문에 그냥 척추각 자체를 정면으로 잘 두고 자, 첫 번째 포인트 백스윙이 완성됐을 때 마냥 오른쪽으로 너무 체중을 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닌 살짝 백스윙이 도착하면서 엄지발가락 쪽에 앞코에 체중이 살짝 실려있는 느낌 이 느낌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내가 오른쪽으로 체중이 눕지 않게끔 왼쪽 어깨가 가볍게 지면 쪽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회전을 하는 느낌인데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클럽이 늦게 따라오시면 안 돼요. 마냥 체중만 살짝 누르고 왼쪽 어깨를 눌렀는데 그냥 몸만 돌아버리게 되면은 컨택은 좋을 수 있는데 슬라이스가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우드는 그냥 너무 찍어친다, 쓰러친다 이런 개념보다 롱아이언 친다라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. 자, 제가 생각했을 때처럼 틸트를 만드는 게 아닌 정석적으로 중심축을 잡아두고 어드레스를 취해주시고 백스윙이 완성됐을 때 체중이동을 마냥 드라이버처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 천천히 올라갔을 때 체중이 앞쪽에 엄지발가락 쪽에 살짝 실려있는 느낌 원포인트 어깨가 살짝 눌러지면서 내 팔도 동시에 같이 빠르게 회전해주는 느낌 이 느낌으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너무 들어 누우려고 너무 공을 띄우려고 한다기 목표보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 이 방법만 이용해 주신다면 완벽하게 파5 세컨샷을 공략하면서 싱글 진입을 할 수 있는 80타를 깨시는 것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렇게 정교한 우드샷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무엇보다 공을 띄우기 위해서 나오는 실수를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을까요? 네, 싱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파5에서 기회를 잘 살려야겠죠. 그거는 세컨샷, 우드가 정말 중요한데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틸트돼 있는 것보다 정자세로 그대로 놓고 그리고 앞발가락에 놓는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헤드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주 여러분에게 도움될 겁니다. 은진 프로는요? 네, 정교한 우드샷에 대해서 레슨을 해주셨는데요. 이 정교한 우드샷을 하기에는 어깨 라인을 수평을 유지하면서 스윙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 어깨 라인을 수평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회전에만 집중을 하신다면 보다 더 좋은 우드샷을 만들어낼 수 있으실 거예요.